학교 가는 게 싫어? 학원 오는 게 싫어? 학교 가는 거 학원이 재밌는데 학원이 그거 안 하니까 재밌어 원래는 누가 무슨 둘 다 시키네요 둘 다 시키네요 주말이 짱이죠 원래 보면 그러니까 준비 안 하는 거 네. 찔러야 점수, 어떤 거는 이렇게 다 팀원 하면 점수여가지고. 네, 저 내일 그거 나간다요. 내일? 네. 아, 진짜? 와, 쉬어야 될 계기 많은데, 쉬어야 될 칼 들고 있어. 종목, 무게가 되겠네. 펜싱 하는 사람. 와, 나 펜싱 직접 하는 사람 처음 봤어. 펜싱에 얘는 조합이 되는 비율이 못해, 비율이 못해. 비율아. 체육대회 하는데 종목이 다섯 개인데 세 개가 다 이루어진대요. 다시 주시겠어요? 체육대회 하는데 종목이 다섯 개인가요? 종목이 다섯 개인데? 달리기만 세 개예요. 달리기만 세 개. 올해 달리기, 100m 달리기. 아니, 기어 달리기. 남자, 여자, 남녀, 돼지로 뛰어요. 근데 달리기가 없어요. 저희 체험학습도 가거든요? 학교에서 놀아요. 학교에서 놀아요. 그게 무슨 체험학습이야? 뭘 체험하는 거야? 저희 원래 수련회도 있었는데 그런 때는 그때도 있네. 아, 너무 그렇구나. 학교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네. 저희 그냥 체육관을 제일 불쌍한 애들이 작년에 대학생이 되는 작년에 대학생 대학교 그 전까지는 고3이었다가 저희 사촌 오빠 공부 졸라 빡세게 하다가 작년에 대학생 됐으면은 수업도 온라인으로 들어 그러면은 그냥 인강 듣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교에 오지도 말라 그래 그럼 동아리도 못해 그럼 CC도 못해 아 물론 할 사람들은 다 합니다 CC도 못해 출발해요 사촌 오빠 그래서 CC 안 할걸요? 내가 안 하고 못 하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네? 안 하고 못 하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안 할걸요? 오빠 좀 잘 생겼나 봐. 대신에 사초 오빠는 연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사람인 걸로. 오늘 기분이 매우 매우 안 좋아요. 지금 언제 좋아하냐 네가? 지금 어떤 한 명을 뒤집어버리고 싶거든요. 뭐라고? 뒤집어 버리고 싶다고? 죽여 버리고 싶다고? 죽이고 뒤져 버리고 싶고 아 둘 다 하고 싶다고? 대체 누구를 죽이고 싶은 거야? 3학년 친구 아는 언니가 있는데 걔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걔는 그냥 걔한테도 별말 안 했어요 오늘 걔가 제 친구 보고 너 저랑 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꼭 들어가지고 그냥 걔 앞에도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걔 오늘 갑자기 제 담임한테 저를 꼰지럽다는 거예요 너 뭐 잘못한 게 있어? 아니요? 잘못한 게 없으면 뭐예요? 저 걔한테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싫어하는 거구나 그냥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지 혼자 빡쳐서 그랬어요 왜 그럴까? 너가 너무 이뻐서 질투하나 봐? 네? 물론 나는 여진이 마스크 아래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안 봤으니까 엄마인 할 수 있어. 너무 예쁘니까 싫다.
안 봤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어, 안 봤으니까 내가 봤는데 예쁘다 그러면은 찐이잖아. 눈이 좀 잘못되신 것 같아요. 안경 다시 맞춰주셔야 돼요. 안경 두 개 때 다음 시간에는 저요? 저쪽 걸로 갖고. 잘생긴 사람이 없어요. 인정. 예쁜 사람은 많은데. 여자들은 다 그러더라. 아씨 예쁜 여자 많은데 잘생긴 사람 좀. 어깨를 이렇게 올리고. 근데 남자만 보기에 예쁜 여자 없는 거. 비슷하지 않을까? 무조건 잘생긴 남자 없는 거 맞아요. 남자는 자기 꿈 있는 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무슨 일도 생각하세요? 나? 네. 아니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아 근데 남자는 다 그래요. 남자는 다 뭐지? 저희. 아니 그러니까 약간 뭐지? 약간 요거는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자 학생들 친구들이 좀 남자애들이 대충 심리 상태가 어떤지 이해를 하기 도와주기 위해서 남자는 다 저기 그러니까 막 누구 봤을 때 누가 잘생겼어? 얘는 지가 잘생긴 거 알아. 근데 평범해? 막 그런데 얘는 이제 하루에 두 번 정도 이제 샤워하고 난 다음에 화장실 걸고서 이 정도면 이런 생각하고요. 내가 봤을 때 내 친구들 다 못생겼는데 이 새끼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해. 그러다가 이제 보통 때 이제 길바닥에서 거리 지나가다가 막 그 유리로 된 거 막 이렇게 지나가던 얼굴 보면서 이제 누가 봐도 못생긴 애는 보면서 지원 오씨 깜짝이야 막 이렇게 되는 애들도 가끔 있긴 한데 그저 완전 끝이나 끝이 아닌 이상 가운데쯤에 있는 놈들은 이제 보통 때는 지가 잘생겼다고 안 하는데 샤워하고 난 다음에 잠깐 사람 빛이 나는 그 순간 잠깐이잖아. 그걸 보면서 그거 보면서 아 이 정도면 이런 생각을 보통 거의 씻고 선생님도 하세요. 거울 보는 거예요. 선생님도 막 씻고 막 거울 보면서 아 이 정도면 아 나는 그 단계는 지나지 어렸을 때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그냥 기본적으로 나는 그냥 내가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뭐지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살 뒤룩뒤룩 찌고 뭐 제대로 씻지도 않고 막 그러면은 안 되지. 근데 기본적으로 관리는 해야죠. 뭐 관련된 거 못생긴 애가 잘생겨지는 건 아니지만 더 못생겨지지 않을 수는 있어. 그래갖고 그런 관리는 기본적으로 하면서 이제 나는 그냥 뭐 누가 어디서 봤을 때 와 잘생겼다 이 소리가 나오진 않겠지만 그냥 부끄럽지 않을 정도? 그냥 그 정도로 생겼다고 생각해 나는. 그냥 그 정도. 창피하지 않을 정도 같이 다니기. 그 정도면 됐지 뭐. 그 정도면 됐지. 딴 거는 딴 걸로 외우면 되지. 잘생겨야죠. 근데 이미 안 잘생겼는데 어떡해. 이미 안 잘생긴 건 어떡해.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 고치면 되잖아. 남의 얼굴이라고 막 이렇게 입막 이렇게 가르고 밝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라고 지금 저기 하고 있어. 물론 이제 되게 봤을 때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막 손가락질하고 물론 이게 잘 좋다는 게 아니야.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있잖아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봤을 때 그냥 별 생각이 없는 정도면은 그러니까 외모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그냥 평타 정도 치면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될 정도면 그냥 무난하다 나는 생각해. 나는 그냥 생각해. 물론 잘생겼다 아니면은 호감이 간다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상태 그냥 아무 기분이 안 드는 상태면은 그냥 그걸로 괜찮다고 나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나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 내가 진짜 너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100명이 봤는데 99명이 투할 정도로 생겼으면 어떻게 살았어야 되나? 그랬으면 나는 이제 지인이가 얘기한 거를 했을 것 같기도 해요. 혹시 몰라.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막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나는 내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봤을 때 혹시 뭐 저렇게 생겼어? 막 이런 정도는 아닌 거라고 나는 생각하니까 물론 아쉬운 건 있어. 좀 더 잘생겼으면 좋았겠다. 좀 더 키가 컸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태어난 게 어떻게 해요? 제 마스크 마지막 궁금해요. 보여주세요. 그렇구나. 궁금하구나. 보여주세요. 궁금하구나. 나중에 또 얘기해가 뭐지? 이런 걸 따라놓은 상태에서는 뭐 뭐지? 지가 뭐 얼마나 생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이 벗으면 안 돼.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궁금해서 그래요. 순수한 마음인데 이게 거품이 껴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거품을 이렇게 받아서 팍 이렇게 터트린다면 언제 보여주실 건데요?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드세요? 안 돼요.
없이 뻘소리로 10분을 날려먹었어. 뻘소리라니. 데일리 테스트 최대한 빨리 볼게요. 그러니까 뭐 헷갈릴 만한 것만 저기 보고 영장은 다 패스하고. 자, 1번에 do not repeat numbers. 숫자를 반복하지 마라. 근데 어디에 반복하지 마냐면은 in their own 그것들의 컬럼 전번에 얘기할 때 이거 세로였어, 세로. 그리고 열이라고 쓴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로즈 이거 가로였어요. 이건 행이었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사실 여기에서 바꿨을 수 있는 거 1번 스태츄 이건 조각상 예술품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클럽 요거는 기둥이란 뜻이야. 기둥, 기둥. 뭐 건물 같은 데 있는 그런 기둥이 있죠. 막 그런 거. 그 다음에 박스 요거 상자들이고요. 답은 4번이야. 이거 줄이잖아. 라인이 줄이잖아요. 약간 가로줄, 세로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세로줄 시동이구나. 가로줄 이런 거. 그래서 요거였고요. 유닛은 뭐냐면은 단위란 뜻이에요. 근데 단위인데 작은 단위란 뜻이야. 그래갖고 요 책 보면은 지문이 지금 우리 이거 뭐 보통 독해 책 보면은 지문들 이름이 뭐 챕터 1 아니면 유닛 1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유닛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그렇죠? 그래갖고 유닛은 작은 단위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유닛이고요. 지우기까지 보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스태츄 다시 바로 짚고 갑시다. 조각상들, 예술품들, 기둥, 그 다음에 상자들, 줄들. 그래서 답은 줄이었고요. 가로, 세로. 그 다음에 유닛은 단위였어. 이렇게 보고 1번은 넘어가고요. 2번도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보고 갑시다. 명령풀인데 1번에 originate 이거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는 사람? originate 빨리 코딩해. 기억 안 나면 비롯되다. 비롯되다, 유래하다, 시작되다, 기원하다, 어디어디에서 오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생판은 없었던 게 처음 시작하는 거야. originate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to come from somewhere 어딘가에서 오는 거. 아 그러면은 뭔가 베끼거나 카피하거나 복사하거나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게 오는 거죠. 기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맞고요. 캐치온 이거 저번에 얘기할 때 내가 뭐라고 했지? 또 앞에 봐. 앞에 와봐. 캐치온. 인기를 끌다. 인기를 끌다. 그래서 내가 수박이란다.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은 대박나다라고 했어. 수업 시간하고 대박하고 합쳐가지고 수박이라고 했어. 대박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박나는 거는 인기를 끄는 거죠. 엄청 인기를 끄는 거야. 캐치온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필은 호소하다 라고 했었는데 호소하다. 요즘에 그때 호소하다 말고 뭐라고 썼었냐? 어필 뭐였지? 항소하다 했나? 맞아. 호소하다. 이거 뭐 놀리지 마세요. 이거 잘못 그냥 정하네. 호소하다는 누구누구의 감정에 호소하는 거. 그러면은 동정심에 호소한다라는 거는 동정이 생기긴 하는 거고, 저 이렇게 불쌍하게 저한테 100원만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게 동정심에 호소하는 거고, 무언가 다 사람이 감정을 뭐 느낄 만한 그런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자극시키는 게 호소하는 거야. 근데 보니까 누군가에게 흥미를 끌거나 아니면은 매력을 끄는 거. 그러면은 스도쿠가 호소했다, 어필했다. 이거는 이 사람들에게 매력을 끌었으니까 스도쿠를 하고 싶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오브젝티브 이건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목적은 something, 무언가인데 뭐냐면은 you set out to achieve. achieve는 무슨 뜻인가, 승민아? achieve 이건 중1 단어인데 어치브는 중요 단어인데 번호는 무슨 뜻이야? 이루다, 달성하다, 성취하다. 어쨌든 따내는 거예요. 나한테 없었던 거를 내가 노력해가지고 따내는 거야. 이루다, 성취하다, 달성하다. 그래서 당신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하는 시작하는 무언가인데 이거 목적 맞죠? 내가 얻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답은 5번이었는데 로테이트. 내가 이거 저번에 얘기할 때 스마트폰 화면 그려놓고 상태바 내렸을 때 와이파이, 블루투스, 손전등, 비행기 모드 막 이러면서 뭐 하는 거 얘기했었어? 회전하는 거 얘기했죠. 회전하는 거. 그래서 로테이션은 돌리나 회전하다 이거였었고요. 근데 to be exactly like something, 무언가랑 똑같이 완전히 똑같이 이거 완전 다른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How do people play 스도쿠? 사람들이 어떻게 스도쿠를 플레이하는가? 그러면은 스도쿠를 경고 플레이하는 그 방법 앞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어떻게 하는가? 방법을 뒤에다 넣으면 되겠죠. 답이 C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C번 뒤에 보면은 플레이어들은 9 곱하기 9 그리드 요거 칸이었어. 칸 칸에다가 반복되지 않는 숫자를 넣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바꿔 쓸 수 없는 것은 뭐였는고 하니 자 A번에 if가 나와 있어요. A번 돌아가니까 whether가 있네. 이거 우리 문법 시간에 봤었던 거 아닌가요? 명사절 접속사 하면서 if하고 whether하고 if가 뜻이 두 개 있었어요. 부사절 접속사일 때는 만약 뭐뭐라면 이거였었고 명사절 접속사가 있었을 때 I have to ask 나는 물어봐야 된다. If you like mint chocolate or not 그러면은 난 네가 mint chocolate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 물어봐야 된다. 왜냐면은 싫어하는데 민초 주면 그거는 살인미수잖아. 그래갖고 다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if하고 whether는 무슨 뜻이었어요? 고세가 뭐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B번에는 late라고 내가 있었어. late라고 보니까 여기 few라고 나와있네. few하고 late라고 내가 저번에 뭐 얘기하면서 했냐면은 부정대명사 그거 하면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산명사는 산수가 숫자를 세는 게 가능하게 가산이었고 불가산은 이렇게 이렇게 세는 게 안 되는 거. 그래서 단위를 붙여서 세는 거 돈 몇 원, 물 몇 리터 이런 것들은 불가산명사라고 얘기했었고요. 근데 내가 이거 얘기할 때 뭐 했었냐면은 내 인스타그램에 팔로워가 3명이라고 했고 시은이가 계속 내 아이디 물어봤었어. 그죠? 그래갖고 내 인스타그램에 팔로워가 3명밖에 안 되네? 라고 하면은 few, a few, little, a little 4개 중에 뭐였어? 3명밖에 안 되네? a few a few a few few 리틀 없네? 리틀 없어요? 리틀은 불가사잖아요. 리틀은 셀 수 없는 거. 뭐라고? 불가사. 불가사. 오케이. 여기까지 잘 봤어. 자, 어 few하고 few하고 갈라졌네. 퓨인가? 퓨인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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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있는 거였고 이것마저 빼버리면은 거의 없는 이런 뜻이 된다고 했었어.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children이면은 애들은 산수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한 명 두 명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살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근데 애들이 수학을 좋아하는 수학을 즐기는 애들이 약간 있는 건가 별로 없는 건가? 약간 뭐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레이트를 넣을 수 있다고 했다고요? 없다라는 거죠. 불변선명사라고 방금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유나이트 요거 딴 뜻만 모읍시다. 유나이트 요거는 통합시키다, 합치다, 통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있었냐면은 뭐냐 컴바인드 요거는 결합하다, 합치다 였고요. 유나이트는 합치다, 똑같이 통일시키다. 그래서 유나이트는 보통 이제 그 땅 같은 거 아니면 나라들 통일할 때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가지고 맨체스터 아예 거기에 있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축구를 하는 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finally 마지막으로 혹은 마침내 뭐 요거는 eventually 요건 완전히 똑같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although 요거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바꿔 쓸 수 있겠죠. 5번 영장이니까 pass. 그 다음에 6번 답할 수 없는 질문은 이거 내용 일치인데 답은 2번이었죠. 수도쿠를 누가 만들어지는 나왔어. 뭐 헝가리 뭐 수학자였나? 아무튼 뭐 그 놈이 만들었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루비큐브는 루빅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얘기 나왔었어요. 근데 수도큐브는 누가 만들었는지는 안 나왔어. 요즘 이런 것도 있다라고만 했지.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rotate하고 to rotate 이거 지금 뭐 물어보는 거냐면 동사 원형이네. 여기는 투부정사네. 투부정사 저번에 수업할 때 투부정사 뭐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었나? 세 글자짜리. 아니야.
준동사, 준동사였어요? 토부정사 준동사였고 그럼 얘는 자동으로 무슨 동사가 되는 거야? 어 그냥 동사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어려운 말로 본동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냥 동사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아 스택드 형태가 BPP네요? 이거 지금 뭐 물어보는 거야? BPP 뭐라고? 아니요 오늘 제 손을 찔러버렸어요. 왜 못 볼 걸 봤어? 나 그렇게 생겼어? 내려가면 안 돼. 저 인간 얼굴을 보느니 내가 이거 그냥 이렇게 어 눈치를 보고 이거 지금 너네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자 어쨌든 자 BPP 이거 무슨 형태 얘기하는 거야? 수동태죠 수동태. 야 뭐 수동태하고 어 나머지 자동으로 능동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은 준동사냐 준동사 아니냐 수동이냐 능동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자 돌아가가지고 위에 보면은 자 A하고 B 자리 이렇게 봤을 때 A 자리 rotate. 자, the object of this game. 이 게임의 목적은 동사가 이미 있네? 그러면은 여기 동사가 또 와도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본동사가 아니라 아까 뭘로 바꾼다고? 준동사 투부정사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true rotate가 맞고요. 그다음에 큐브는 이거 그 돌리는 3 곱하기 3짜리 그거 큐브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 큐브는 stack이 뭐였냐면은 쌓다 라는 동사였어. 근데 큐브가 쌓는 거야? 큐브가 쌓여 있는 거야? 쌓여 있는 거죠. 사람이 큐브를 만드는 거니까 여기서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인 거죠. 그래서 준동사, 투부정사, 그 다음에 수동태로 넣어주면 답이 맞고요. 그러면 true rotate, a stack 답은 4번이겠죠.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가려 적절한 것은 자 빈칸 보니까 앞에는 루빅 큐브는 350 곱하기 100만 대충 이걸 여지가 계산했었나 저번에? 몇이었어? 뭐가요? 이거 350, 100만 350밀리언 3,500만? 3억 5천 3억 5천 명의 팬이 있다. 그리고 뒤에는 서치 엔진 예를 들면 뭐, 25 곱하기 25 스토크 퍼즐이나 아니면은 777 루빅 큐브 같은 것들이 있다. 근데 우리가 뭐야 오징어기? 좀 이따 볼게요. 그래서 25 곱하기 25 이거 스도프는 저거였죠. 스도프는 원래 9 곱하기 9라 그랬잖아. 그리고 큐브도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 그랬죠. 근데 더 늘어났네? 바뀌었네요? 변형되었네? 그러면은 여기서 변형된 걸 얘기하려면은 3번이 되는 거죠. 이 게임들은 역시 재미있는 흥미로운 변형들을 가지고 있다. 베리에이션, 바리에이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고요. 내용 일치 1번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시행이는 오징어 게임을 앞으로도 평생 못 보는 거야? 저요? 근데 내용은 결말까지 다 알아요. 근데 보진 못했을 뿐이에요. 아 뭐 그러면 뭐 어딨죠? 어디서나 깜부 드립을 칠 수 있으면 문제 없어. 깜부 알면은 아 그만해 그 짧은 문제만 이러다가 뭐가 이러다가 뭐가 죽어 드립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되지. 이병헌이 나오는데 뭐 이병헌? 이러시면 안 되지.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죠. 자, 유닛 8 8번 자, 맨페인 서클 원 안에 수학 얘기하고 있어. 지인이 눈 쏘찔러서?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이마가 왜 여기 포인트만 반짝거리는 포인트가 있는 거야? 어? 아 몰라요. 아 그리고 그건가? 그거? 그거구나. 모르겠어요. 수학권이 싫었나 봐요. 저번에 싫었네요. 아니 그런 듯이 한 줄이에요. 나를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아 선생님 강의 해주세요. 야 너네는 내가 막 되게 공부하고 싶고 니네 꼭 막 열정에 불타고 이런 줄 아냐? 네 선생님들은 다 막 하고 싶다 그러시던데. 그거는 그거야 그거는 애들을 달래기 위한 거짓말이 막 자기도 막 공부하고 싶고 막 공부하고 싶으면 그냥 독서실 가서 공부하면 되지. 근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도 재미없어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다 같이 하지 맙시다 이딴 소리 할까봐 그러는 건데 나는 그거는 그런 소리 할까봐 저기 하는 거야.
지금 할 때가 막 이루어졌어요. 아 근데 나는 가볍게 씹고 그냥 수업할 수 있으니까. 아 너무하세요. 선생님도 하기 싫으시면서. 어떻게 누가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긴 있잖아. 별로 없잖아요. 제 수학과 쌤이 그 특이한 케이스인가요? 저희 학교 다닐 때 국어 수익평가로 애들 괴롭힐 생각이 좀 심해가지고 선물이라면서 학습지를 있다면 그 진짜 그래도 시험이 좀 가는데 그런 거를 보면 학교 선생님이 좀 부럽긴 한데 왜요? 어? 숙제로 애들을 조질 수 있다는 거. 안 해오면 돼요. 어? 안 해오면 돼.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절에서 별로 안 부러워. 절에서 별로 안 부러워요. 학원은 뭐 학생 본인이 됐든 뭐 부모님이 됐든가 어쨌든 공부를 하려고 하거나 시키려고 하거나 둘 중 하나 때문에 오는 거잖아 학원은. 근데 학교에는 너는 하기 싫지만 어머니는 시키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어머니가 오잖아. 근데 저 영화 싫진 않아요. 아닌가? 아 영어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싫고 지우쌤이 좀 이게 싫은 거예요 이거 이게 싫은 거예요. 아 그렇군. 빚이신 거예요? 맨날 빚을 있어. 근데 이제 제가 그냥 발을 바꿔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네 그러려고 몇 번 노력을 했는데 여진이가 또 이제 어딜 가든지 이렇게 감정처럼 잘 녹아들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얘 지금 수업 온 지 한 세 번, 네 번밖에 안 됐는데 또 얘를 지금 빼는 것도 상상이 힘들어졌어. 나 뭐 얘기하려고 했지? 저 이만하게 얘기 안 했어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제발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이번에 싸우네. 이거 별거 아니니까 빨리 합시다. 네 줄밖에 안 돼요? 2분? 2분 안에 칩시다 이거. 자, 트라이앵글 뭐야? 너 몰라? 삼각형이죠. 너무 심각하신 거 아니에요? 나 지금 다른 반 들어왔어. 트라이가 숫자 3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앵글은 각이죠. 그래가지고 세발 자전거는 트라이 사이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자전거 뭐라 그러나? 바이클. 바이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바이가 숫자 2 얘기하는 거예요. 바이가 숫자 2예요. 그리고 근데 바이사이클, 그 다음에 세발자전거는 트라이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네발자전거는? 네발자전거 뭐 쿼드사이클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들어본 적 없지만 그럼 이따 또 얘기할게요. 그거 관련된 거 한발은요? 한발 유니사이클이라고 해요. 다섯발은요? 그거는 뭐 펜타사이클이라고 하겠죠. 여기 지금 펜타곤이라고 있는데 이게 여섯발은요? 저거요. 그거는 헥사. 이거 그리고, 이따가 정리 쫙 해줄게요. 선생님 다 아세요? 짜증나게. 지금 너무 과하게 솔직했어. 그래서 삼각형은 세 개의 각을 가지고 있다. 이름부터 습고잖아요. 지금 세 개의 각인데 세 개의 각이 동어 반복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들의 measurement 이거는 측정값이고요. 측정값. 그리고 쟀더니 숫자가 add up to 이거는 합쳐서 뭐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합쳐서 뭐뭐가 된다. 합쳐서 180도가 된다. 삼각형의 각도를 몇 도 이걸 다 셋 다 합쳤더니 180도가 된다. 그 얘기고요. How about a square? Square는 뭐야? 트라이앵글은 삼각형이야. Square는 뭐야? 사각형. 그냥 사각형 하면은 반쪽짜리고요. 직사각형. 정사각형이라고 해요. 렉탱글이 직사각형. 렉탱글이 정사각형, 직사각형이고요. 왜 그냥 사각형이라고 안 하고 왜 정사각형을 따로 줬냐면은 각각의 네 개의 각이 90도라고 정해줘야 돼서 그런 거예요. 렉탱글도 그렇잖아요. 근데 렉탱글은 사다리꼴을 포함해요. 진짜요? 요것도 사각형이어야 된다. 저것도 사각형이잖아. 근데 저게 정사각형은 아니잖아. 정사각형의 각도는 합쳐가지고 360도가 된다. 그리고 정사각형은 나눠질 수 있는데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make sense 말이 된다. 이치에 맞는다. 왜냐하면 여기서 since는 because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정사각형의 전체 360도의 커브 절반은 180도이기 때문이다. 요거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90도 이랬는데 각도 요렇게
따로 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90도, 45도, 45도, 180도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 값은 무엇인가? 당신이 펜타곤 요게 아까 물어봤었던 여기 숫자 5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hat about a circle? 원은 어떤 원의 각도를 다 뭐 저기 하면은 얼마인가? 원의 각도는 얼마야? 몰라요. 너네 도형 배우지 않냐 학교에서? 뭐 원이 몇 번이야? 원의 각도가 뭐야? 원의 그 뭐 한 바퀴 돌 때 이거 몇 번 몇 도 돌아? 360도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거 보시면 할게요. 자, 여기 숫자 1이에요. 유닛이 이렇게 가는 거. 자, 교복이 영어로 뭡니까? 유니폼. 근데 다 모양이 똑같죠. 그래서 한 개이기 때문에 유니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는 뭐 주요 아니면 뭐 과이 아까 봤었던 거 뭐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두 명이 노래 부르면 듀엣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여기에서 온 거고요. 바이사이클 아까 여기서 했었던 거죠. 그래서 뭐 트라이 아니면 트리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는 삼각형 세 개. 네 개는 이거 쿼드라고 얘기해요. 쿼드.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어디서 얘기하냐면 컴퓨터 CPU 대가리가 몇 개인가 이런 거 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쿼드 코어라고 하고. 그리고 대가리가 두 개인 거는 듀얼 코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아까 봤었던 거 펜타곤이라는 게 오각형이라고 얘기했었죠? 펜타킬. 펜타킬. 다섯 명 중에 펜타킬이에요. 펜타킬 다음부터는 그거 목소리가 따로 안 나오잖아. 그래갖고 그거 왜 그러냐면은 헥사킬이라고 따로 하기 귀찮고 헥타킬이라고 따로 하기 귀찮고 아니 안 태어나네. 아 그럼 나 5대5인데? 5대5인데 최대값이 아 우리 편은 뭐 죽일 수가 없구나.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편도 죽이 가끔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가지고 나 그건 맞아. 그다음에 8개는 옥타코 뭐 이런 식으로 가고요. 뭐 옥타 옥토 이거 뒤에 거는 바뀔 수 있어요. 그다음에 오늘 세타 어쩌고 그 다음에 이거 얘기할 거 좀 이따 얘기할 거. 그래서 9월이 세템버고 그 다음에 뭐야 옥토 어쩌고 저거 얘기하잖아요. 옥토퍼스가 뭐야? 문어 팔 문어 다리가 몇 개예요? 8개. 점심 차 근데 옥토버는 왜 8월이 아니고 10월인가? 이거 밀려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유식하네요. 와, 제 유식하네요. 없었잖아요, 얘네는. 숟가락, 얘네 숟가락 없는데. 인성. 원래 1년이 12달이 아니라 10개의 달이었었는데 그래가지고 8번째 옥토버가 있었다가 맨 앞에 그 1월, 2월이 영어로 뭐 January, 막 이렇게 February 막 이렇게 끝나잖아요. 걔네 두 마리만 앞에 낑겨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밀려났어. 멸치가 1월이었어요? 아니야 멸치 마치가 1월이었어요. 진짜요? 그런 사정이 있었고요. 뭐 저거 숫자 가지고도 뭐 하려면 저것도 뭐 2시간 정도 수업을 할 수 있는데 해주세요. 다음에 합시다. 이걸로 해주세요. 약속하시는 거죠? 네, 약속을 해요. 여기 찍혔어요. 여기 증거 있어요. 합시다. 할 수 있다는 게 해야죠. 부동산가 아니었어요. 야, 어떻게든 그냥 이거 책을 나가기 싫은 거잖아요, 이거. 정확히 공부를 하기 싫은 거. 그냥 빨리 볼게요. 최대한 빨리 볼게요. 이 질문이 빨리 보면 문법을 더 많이 나가는 건가요? 양지강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노잼. 그래서 그 양지강 그만해주세요. 괴롭히세요. 불쌍해. 그만 괴롭히세요. 정말 노잼이었어요. 이거 해석하다 이거 왜 알려주는지. 자, A cm. 센티미터라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미터는 다 길이잖아. 근데 센트 이것도 받아 봅시다. 이거 숫자 100이에요. 그래가지고 숫자 100이야 센츄리. 그래서 100년을 센츄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뭐냐 확률을 저거 할 때 5%면은 몇 분의 몇이야? 20분의 1. 맞아. 그치 이거 약분해가지고 20분의 1이 되겠지. 100분의 5잖아 원래는. 100명한테 물어봤더니 5명이 그렇다고 했으면은 근데 이거 요렇게 쓰죠. 퍼센트 요렇게 쓰죠. 이게 숫자 100이야. 센티미터에서 100이에요.
그래가지고 요포는 모모당 한 명당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요거 당을 적어보고요. 근데 100당 5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저 퍼센트가 저게 되고 숫자 100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센티미터는 그러면은 곱하기 아 센티미터가 몇 개 있으면 1미터가 되는 거야? 10개. 내가 지금 센티미터 몇이라고 숫자 100이 되는 거예요? 센티미터는 100개 있으면 1미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 돈이 달러가 있고 달러보다 작은 거 있잖아. 그거 센트죠. 그거 몇 센트가 있으면 1달러가 될까요? 10개. 정신 차려. 10개. 아니라고. 일부러 이런 거 돼. 12개. 어? 12개. 1달러에 12,000원이잖아요. 어? 1달러에 12,000원이잖아요. 아니 지금 뭔 얘기하는 거지? 1,200원 안 나요? 어? 1달러 1,200원 안 나요? 그거 맨날 바뀌는 거라서 의미 없어. 근데 12,000원 안 나요. 몇 센트면 1달러가 되는 거야? 몰라요. 10센트. 100센트. 제가 100센트라 했는데 언제 그랬어? 100개라 했어. 100개라 했어. 못 들었어. 나 10개밖에 못 들었어. 100개 제일 먼저 했는데. 아 그랬어? 아 미안해요. 선생님 기억 상실했어. 아니 기억 상실이 아니라 귀가 나쁜 거야. 크게 말해 그러니까. 어쨌든 센티미터는 10mm고 그 다음에 1m는 100cm다.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체계는 뭐라고 불리냐면은 데시멀 노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데시 아까 숫자 10이 데카로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게 숫자 10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 10진법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10개 모이면은 뭐가 되고 또 10개에서 10개가 10번 모이면은 또 뭐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는 거고 뭐 10진보 표기법 10진보 같은 겁니다. It's because 이것은 왜냐하면 뒤에 원인 온다고 그랬어? 결과 온다고 그랬어? 원인 온다고 그랬죠. 숫자 10이 베이스 기반이기 때문이에요. 기본이기 때문. 근데 10은 그리고 난 다음에 멀티플라이 이거는 곱하는 거. 그래서 10은 곱해질 수 있어. 100으로도 곱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00으로도 곱해질 수 있어. 그렇지만 이 책에는 doesn't always apply. 모든 경우에, 여기 케이스는 껍데기가 아니에요. 경우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갖고 10진법이 우리가 익숙하지만, 10진법이 익숙하지만 맨날 10진법을 쓰는 건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 저번에 영어 표현 몇 개 재밌는 거 뭐 재미는 없었지만 봤었을 때 그 빵집의 더즌 이런 거 기억나나요? 베이커의 더즌? 네. 더즌은 몇 개라고 했어 원래? 12. 한 번 더 읽어. 더즌은 12개였고 빵집에서 더즌이 몇 개라고 했어? 12. 13이었어. 이런 식으로 더즌이라는 단위가 따로 있다라는 거는 더즌을 쓰는 거는 12진법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10진법이 있으니까 더즌 안 쓰잖아요. 그래서 10진법은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예를 들면은 쉐이프 이거 도형이죠? 도형은 몸으로 측정이 되는데 각도로 측정이 되고 그 다음에 원은 360도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인디케이트는 표시하거나 나타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컴플릿 사이클 하나의 한 바퀴를 얘기할 때 360도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360이니까 이번에 10진법이 아니라 뭐 60진법 아니면 360진법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왜 다른 측정이 도형에는 사용되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이거 뉴머럴 시스템 이거 숫자 체계예요. 숫자 체계를 쓰기 때문인데 고대의 Near East 극동이 고대의 동쪽에서 유래된 근동지방에서 유래된 숫자체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뭐 요거 자체는 되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10진법이라는 게 있다. 우리가 익숙한 건 10진법이다. 근데 10진법 말고 다른 것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고대 에이전 타임 옛날이죠. 그래서 프레디킹 이렇게 있는데 요거 프리는 앞에 뜻이 있고 디트는 세이의 뜻이 있어요. 먼저 말하는 거야. 앞에 말하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선빵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예측하는 건데 뭘 예측하냐면 다음 계절이 언제 올지를 예측하는 것. 컴파지. 다음 계절이 언제 올지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이게 저거더라고. 나는 요즘 좀 추워가지고 막
맨날 늦게 자고 막 으슬으슬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밤 뭐 바람 뭐 늦게 들어오고 막 해가지고 추워서 그냥 나는 코트를 입고 왔어. 그냥 가을 코트 입고 왔어. 그런데 아까 잠깐 지하철 탔었는데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은 반팔 반바지 입은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이 나를 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지는 반팔 반바지인데 나는 코트 입었다 이거지. 근데 사실 반바지 상관없잖아. 내가 추우면 코트 입는 거고 지는 안 추우면 반팔 입는 거지. 알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절이 어떻든 간에 별로 안 중요하지 않은 세상에 우리 살고 있어요. 계절로 돕고 바로 벌어먹고 살지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씨를 언제 뿌릴지 아니면은 수확물을 언제 추수할지를 알아야 했기 때문에 계절이 언제 올지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막 여름에 씨 뿌리고 겨울에 추수하고 이러면은 굶어 죽겠죠. 그래서 시간이 가는 거, 추수하는 거 되게 중요했는데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캘린더 달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몸체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려운 말로 천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체를 연구했고 발견했어요. 근데 뭘 발견했는가? 별이 그 걔네들의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정확히 361일 정도 있다가 이때 여기 있었는데 361일이 지나니까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오네? 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발견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361을 1년으로 정해놨어요. 360을 1년으로 정해놨어. 360. 그래서 결과적으로 로테이팅 사이클 오브 더 스타. 별이 로테이트해서 아까 얘기했었죠? 회전하는 거죠. 별이 회전하는 그 주기는 그들의 달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361 있다가 자유를 돌아오니까 10진법이 아니라 360진법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레이터 나중에 좀 지나가지고 바벨로니안들이 바벨로니아 뭐 뭔지 몰라서 한 거였어요? 코리아의 사람들이 코리안인 것처럼 바벨로니아라는 곳의 사람들은 바벨로니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further discoveries 더 찾아본 친구들은 뭐 더 먼, 더 멀리 뭐 이렇게 찾아봐요. 이게 나왔을 텐데 멀다라는 표현이 뭐가 있어? 우리 알고 있는 거 근데 왜 further야? further라고 써야 되지 않나? 쓸 거면 father는 이거를 약간 그 좀 약간 수상한 그런 적인 그걸 쓰고 사실 무슨 적인 걸 쓴다고? father는? 약간 추상적인 추상적인 거 그리고? 그럼 further는? 진짜 거리를 그렇게 나타내는 지금 얘가 공부는 제대로 했는데 정확히 반대로 얘기했어요. 아쉬워요. 자, 푸아 먼 거잖아요. 푸아 멀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먼 거야. 숫자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저기 조금 가면 이쪽으로 조금 가면은 주염력 나오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 일산의 랜드마크 보고 있어? 호수공원에 있어. 호수공원이 뭐라? 주염력이 뭐라? 호수공원이 훨씬 멀죠. 호수공원이 주염력보다 further 한 건가? farther 한 건가? farther 한 거라는 거죠. 이거는 숫자로 쓸 수 있지. 주염력은 몇 미터 가면 돼. 호수공원은 뭐 1점 몇 킬로 가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실제 거리이기 때문에 farther라는 거고 further discovery라는 거는 연구가 조금 덜 됐어. 조금 더 하면 되는데 야 연구를 5미터만 더 해봐라. 이상하죠? 이상하죠? 연구를 조금 더 하긴 하는데 몇 미터인지 몰라. 몇 센치인지 몰라요. 야, 연구 1mm만 더 해봐.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잖아. 이게 further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알아냈어. 근데 뭘 알아냈냐면 find out 좀 알아내다, 찾아내다, 발견하다 그거죠. 원이 쪼개질 수 있다,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걸 저기 했고요. 여섯 개의 identical 동일한, 똑같은, 완전히 같은 트라이앵글 삼각형으로 나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쪼개놓고 저거 피자 모양이네? 고형에서 저거 부채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 얘기하는 거 여섯 개 부채꼴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거는 의미하는 뭐냐면은 원의 360도는 evenly 똑같이 고르게 divisible 나뉠 수 있는
똑같이 나뉘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60도, 60도, 60도 이렇게 똑같이 나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와 360도를 6개로 했더니 60, 60, 60, 60 이렇게 되네. 와 그러면은 60은 졸라 특별한 숫자구나 이렇게 믿게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그 이후로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뭐 했냐면은 시작했는데 60을 기반으로 한 숫자 체계를, 우리는 10진법을 썼지만 이 사람들은 60 진법을 가지고 숫자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각도랑 시간을 재산. 어? 시간 얘기하니까 1분 몇 초입니까? 1시간 몇 분이에요? 어, 이것도 이 사람들이 만들었겠죠. 그래서 1시간은 60분이 되고 1분은 60초 등등등 이렇게 된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문단이에요. 얼른 봅시다. 자, 밑에 보면은 As you can see, 당신도 볼 수 있다시피 우리는 여전히 쓰고 있는데 60진법을 쓰고 있어요. 각도를 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시간을 재기 위해서. 어? Despite 이거에서 봤는데? Despite 저번 정승민이가 엄청 흘렀던 것 같은데? 몸에도 불구하고야? 뭐가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야?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럼 뭐가 뭐뭐 어, 이래서 계속 틀렸어. 네? 다시. Despite가 접속사야? 전치사야? 전치사. 전치사면은 뒤에 요게 와야 돼? 요게 와야 돼? 위에 거 아래 거? 아래 거. 아래 거가 와야 되는데 왜 뭐가 뭐뭐 하면도 불구하고 내 말. 아, 그치? 뭐 아니죠. 요거죠. 그래서 Despite 이렇게 히스토리에도 불구하고 5000년이나 된 요 체계의 어 이렇게 길게 써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60진법 쓰고 있다. 와 진짜 놀랍다. 왜 뭐가 놀랍냐면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수학적인 체계를, 논리적으로 중요한 수학적 체계를 발견한 게 놀랍다. 왜냐면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정말 정말 옛날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으니까 놀랍다라는 거야. 그래서 if we want for 어? 잠깐만 어? 지민아 주어가 이시야. 3인체 단수인데 지금 보니까 비동사가 원하고 되어있네? 이거 지금 뭐야? 가정. 뭐? 가정. 어, 가정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이것들이 그러면, 어, 가정법이라는 얘기는 이거 지금 그것이 없었다면 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 그것이 없다면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 없다면. 그것이 없다면이죠. 가정법은 왜냐면 가정하는 것보다 시제를 하나 이전으로. 하나 이전으로. 써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현재를 가정하면은 과거로 시제로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를 가정한다면은 상위는 언제로 쓴다고? 과거를 대과거. 대과거. 조금 더 어려운 걸로 설명해 봐. 네 글자짜리. 과거 완료. 그렇지. 과거 완료 시제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발견이 없다면, 아, 지금 없다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시간과 각도를 오직 지금까지도 이렇게 측정하고 있었을까? 생각해봐라 하고 있는데 생각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거기서 뭐해? 거기서 뭐해? 어, 여기 뭐 나와있는데 제가 in the past, 과거 했느냐? 옛날에는 유니버설 공통된 달력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은 고대 마야인은 20일을 한 달로 잡아놨고 어, 1년을 18개월로 잡았다. 18개월로 잡았다.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20 곱하기 18 하면 1년은 또 며칠 되는 거야? 360. 어, 36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5일이에요, 저희는? 네? 왜 360 5일이에요? 그 저거야, 그 뭐냐? 약간의 시차가 생겨요. 별만, 이 사람들은 별을 가지고 봤다고 했었잖아. 그래갖고 별만 봤을 때는 360 가지고 하면 대충 맞아요. 한 99.8%.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은 달이, 별은 그 자리에 그대로 돌아오는데 달은 360일 있다가 되게 미세하게 차이가 생기는 거야. 한 요만큼? 360일 있다가 요만큼 돌아와. 한 이만큼의 차이가 생겨. 근데 이것들을 다 모아보니까 5일 정도 추가하면, 그리고 4년마다 하루를 더 추가하면, 4년마다 2월 29일까지 되는 거 아니겠죠? 몰라? 어, 알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야. 그래갖고 365,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런 오차가 없어지더라. 그거를 해가지고 5일을 추가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봐주고요.
어? 제가 아는 그 친구 아빠 중에 친구 아버지가? 네 생신이 네? 생신이 생신이 설 4년마다 어 받았고 아 2월 19일이야? 그렇죠 아이고 그러면은 네, 그, 축하해 주긴 하겠는데 근데 뭔가 되게 무슨 28일 하지 않을까? 28일 하지 않을까? 보통 때 28일까지 있고 4년마다 29일 있어 자꾸 그러면 나 친구 아버지는 나이를 나누기 4 해야 되겠네. 4년마다 한 번씩 먹으니까. 그런데 생일마다 저 케이크 4개씩 먹으니까. 28일에 12시간, 3월 1일에 12시간 먹으니까. 28일에 12시간. 30만? 아, 나 기억이 안 좋아. 아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지. 와 화내지 마. 방귀뜨잖아요. 아? 방귀뜨잖아요. 나는. 방귀. 나는. 야 니네 화목포 오지만 나는. 언니도 화목포 오세요. 아 아니야 뭐가 뭐. 찢어졌어. 나가 아는. 뭐가 찢어졌어? 찢어졌어요. 아 방어짱. 이채 남았어요. 근데 한번 더 훑어야 될것 같은데 윤희에 있는 꽃대기를 찍고 쟤는 씨 이거 미세를 찍고 윤희 꽃대기 찍었어요? 꽃대기 다 뜯잖아 걔 그럼 뭐예요? 어? 그럼 뭐예요? 케인이 뭐예요? 케인이 단어 제일 높은 거 같잖아 너 같은 사람은 한둘이 아니야 웅규는 꽃대기 다 뜯어버린 다음에 내 스티커 내 그 캐릭터도 못 잡죠 걔가 나랑 비슷했는데? 아니야? 웅교가? 응. 단어가? 네. 둘이 친하니까 비슷했겠지? 원래 사람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다섯 명의 평균이라고 했어 친구가 많아요.
아. 좋은 거 아니야? 어장 아니야? 아, 어장이네. 여미제, 여미제. 나쁘네, 여미. 여미. 실망인데? 아, 기대했어? 실망은 기대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네. 그냥 기대를 안 한 상태에서 더 실망한 거죠. 맨날 노정래 갈고 다니는데 괜찮아. 핑크색인데. 아, 파봉이잖아 근데. 교복이? 네. 근데 교복이 핑크색이 안 돼? 저 네. 우리는 여기 음악 미들스쿨. 아, 그 진짜 저희 저는 저희 학교 중에 제일 좋은 점이 교복이고 교복이 예쁜데 그거 말고 딱히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신일 멘토는 예쁘지 않아요? 딱히 뭐 좋은 점이 있는 학교 별로 없어. 나는 오마 체육복이 귀여운 거 같아요. 오감 저도 인정합니다. 무슨 색이세요? 우리 학년별로 달라. 많이 그려져 있어. 학년별로 다르다고? 신기하다. 들어가는 연도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나가? 나는 저 맨투맨 예쁜데. 맨투맨만 입고 저 바지 맨투맨만 입고. 맨투맨만 맞지 저 최대 입생들이구나. 네? 네? 아니 빨간색 별로라고. 쌤 이제 기대가 별로 사라지니 이게... 마스크 벗은 얼굴 보여주세요. 이거 말고 다른 게 있는데 기대 설정도 왜 보여줬는데. 아 너무하세요 진짜. 보여주신다며요. 내가 준다? 일 찍혀 있어요 보여주신다고. 아니 이게 더 문법 데일리 거리세요 체크하고 10분만 있다 해요. 저도 다 10분만 있다 하면 안 될까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네?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대리 네. 지금 다음에 카톡 그래서 너 어장이 지금 몇 마리 들어가 있어? 아니 저 어장 아니에요. 수족관 제가 있습니다. 많은 것 뿐만 아니라 수족관 하나 100명 가지고 그냥 13명이세요 근데 저희 학교 13명? 13명이면 많은 게 아니잖아. 그냥 오 13명 있는 그런 어 이거 물고기 야 13명이면 2주 일에 하루에 한 명씩 만나고 하루 쉬고 나면 만나는 게 아니라 13명? 그냥 그런 게 적은 거 아니야? 적은 거잖아요. 뭐 얼마나 그랬었는데 적은 거잖아요. 맞아요. 아, 그냥 여사친 말하는 거지 여친 아니고 찐따인데 어? 찐따래요. 사실 찐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거든. 누구야? 근데 보통 인싸는 지금 그 말은 잘 안 해. 자 관계사 들어갔었었는데 네일테스트 일단 이거 그냥 뭐 간단하게 볼게요. 자, 요 표는 다음 시간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뵙겨오라고 했었었는데 다행히 거의 다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저번 시간에는 위치하고 넷, 정확히는 후하고 위치에 대해서 봤고 넷은 둘 다 쓸 수 있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했었고 왓은 얘기를 안 했었어. 그래서 오늘 왓에 대해서 볼 거고요. 알아요. 어, 땡큐.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열과 같은 성원. 자, 1번. 자, 나는 어떤 남자를 안다. 아니면 남잔데? 안 하면 안 되냐고? 네. 아, 난 또 말하면 안 되냐는 줄 알았어. 그럴 수 없어. 과반수로 수업을 진행할지 말지 정하죠. 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안 사고. 특별히 선생님에게 풀 조표를 드리겠어요. 자, 나는 어떤 남자를 안다. 근데 어떤 남자냐면 손흥민이라고 불리는 남자를 안다. 그래가지고 와, 앞에 명사가 이 선행사가 사람인가 사물인가 사람이야 그리고 뒤에 생략된 게 보니까 주어로 시작 주어가 없어졌고 동사로 시작을 하네. 주어가 날라갔네요. 그러면은 주격 관계대명사이면서도 선행사가 사람인 거.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이면서 주격이면서도 선행사가 사람인 거 후를 넣어야 되고 넷도 특별히 가능하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콜린 프리스라고 써있네요. 이거 스펠링이 잘못되죠. 버스라고 써야 되는데 콜린 버스가 누구냐? 몰라요. 옮겨놔라 이건데
누군데요? 어디에 나왔어요? 어? 어디에 나왔어요? 아 이거 얘기하면 알아. 뭔데요? 작품 아, 이름만 말해주세요. 아니 근데 여러분 다 알만한 사람이에요. 말해주세요. 뭐하는 사람이냐면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했던 그 그 할래. 그게 뭐예요? 매너가 사람 만든다 몰라? 킹스맨에서 몰라요. 킹스맨. 킹스맨 아는데 그 할아버지는 몰라요. 그거 뭐예요? 그 문 잠근 다음에 몰라요. 그 술집 양아치들 술집에서 양아치들 패는 그 사람 있어요. 아 그 보아이씨. 그래서 보아이씨인데 콜린 퍼스는 배우이다. 배우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뭘 기다렸는지 지금 목적은 없어.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면서도 선행사가 사람인 것. 뼈로 돌아와서 보면은 목적격이면서도 선행사가 사람인 것. 후 아니면은 후 둘 다 되는데 저 근데 궁금한 게 저기 예시 문장에서 더 모스트라 썼는데 또 스마트해요? 이스트가 붙어요? 어디요? 저 맨 위에 거예요. 요거? 아니 그거 더 위에 거 예시 문장. 아 요거요? 더 모스트가 왔는데 왜 또 스마트이스트? 아니 뭐 잘못된 거 고쳐야 돼요. 예시가 잘못된 거 어떡해요? 보기는 근데 잘못된 거 보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잘못된 거 보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스트 스마트도 틀린 말이죠. 그냥 스마티스트를 써야 되는데 모스트 틀린 말 보라. 아 여기서 얘기하니까 싫대. 자 3번. 3번 케이크야. 케이크 선행사가 사람이야 3번이야? 케이크? 케이크랑 친구할 수 있어요? 네. 얘는 귀신이랑도 말하는데 대박 쌉가지예요. 맞아. 그렇다고 친구를 먹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아, 안 먹으면 되죠. 자 그러면은 친구가 썩어가는 걸 눈앞에서 지켜봐야겠는데 친구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릴 수 없잖아. 관리해주면 되죠. 그래서 케이크는 어디 있어? 아는데 역시 케이크 여기서 후를 쓰면은 이 케이크는 사람으로 만든 케이크라고 하시네요. 전이네. 안돼 말은 되는 거 아닌가요? 냉장고 안 있어. 아 얘들이 이거 뭐야 너무 정했어. 자기 나이에 맞지 않는 문화를 너무 많이 봤어. 어쨌든 케이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휘치를 넣어주면 되는 거야? 휘치요? 휘치요. 후가 아니라 케이크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 휘치. 왜? 휘치나 케이크 거지. 그다음에 4번에 무언가가 있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무언가는 역시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거, 너를 위할 수 있는 거. 근데 하는 건데 뭘 하는 건지 목적어가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사물인 거. 이거는 that 아니면은 which 넣어주면 되는데 what하고 that하고 오늘 이거 중점적으로 갈 부분이 what하고 that하고 구분하는 거야. what하고 that하고. 자 아까 what, that 얘기할 때 that은 후 아니면은 which 대신에 쓸 수 있다라고 했었어. 그죠? 그런데 후하고 which는 앞에 선행사 명사가 있었나 없었나? I know a man who is called 손흥민 대사고 후는 앞에 명사가 있어서 없었어요? 있었어요. 얘는 that도 후도 which도 명사가 있어. 그리고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관계대명사 뒤에는 문장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불완전. 불완전하죠. 왜냐하면 관계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거고 대명사라는 거는 명사가 하는 역할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인데 보어는 빼버리고 주어나 목적어가 빠지는 거라고 했어요. 이거 뒤에 주어 아니면은 목적어가 날아간다고 둘 중 하나가 없어진다고 그러면은 관계대명사 what이나 that 뒤에는 문장이 방금 다시 얘기한 대로 불완전하다라는 거야. 근데 자 오케이 여기까지 that은 알겠어.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면은 불완전한 문장이 오면은 주어가 동사하는 띠리리가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뒤에 나오는 전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명사 꾸며주는 거 원래 누구 역할이야? 형용사 역할이죠. 형용사는 명사 맘이야. 형용사는 명사 스토커야. 형용사는 명사가 없으면 살아갈 의미가 없어. 형용사는 무조건 뭐 한다고? 명사만 꾸며준다고. 근데 뒤에 나오는 구가 절이? 구야? 절이야.
형용사 절이 저기는 절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 절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근데 what은 앞에 명사가 없어요. 이걸 문법 용어로는 선행사를 포함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선행사 포함. 포함이면 있는 거 아닌가요? 있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얘가 잡아먹었어. 땡대. 맞아요. 그래갖고 포함 때문에 자꾸 헷갈릴 수 있어. 자, 권아. 내가 너한테 말 안 했지만 나 사실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어. 꼬이에요. 근데 그 편의점에서 너를 알바로 쓸 거야. 근데 안 되는데. 불법. 아니, 이거 저거요. 뭐지?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14살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쓸 거야는 강. 자, 그래가지고 내가 권위를 아영으로 쓸 건데 권위는 이제 저거야. 너는 토요일 일요일 빼고 다 출근해야 돼. 근데 월급은 10만 원이야. 그러면 카페하고 안 나오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권위가 억울해가지고 물어봤어. 선생님, 얼마 전에 추석이었고 보너스 들어가 보너스는 따로 보너스 주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어. 그래서 내가 보너스는 10만 원에 포함이 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 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보너스 준다는 얘기 안 준다는 얘기야? 안 준다는 얘기죠.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건 선행사 쓴다는 얘기 안 쓴다는 얘기야? 안 쓴다는 얘기야. 이게 안 쓴다는 얘기예요.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는 선행사를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선행사가 있으므로 anything이라는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선행사를 포함하는 what 대신에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앞에 명사를 선행사를 쓰면 안 되고 포함하지 않는 데 써야 된다. 이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따 다시 얘기해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봤어. brave man을 봤어요. 정말 용기 있는 남자를 봤는데 그는 뭐였냐면은 after a thief. 스니퍼는 도둑이고요. 도둑 뒤를 따라 달리는 용기 있는 남자를 봤다. 자, 여기 지금 봤었던 거 형용사 절이라는 게 뭐냐면은 앞에 요 명사를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 요게 명사를 꾸며주죠. 절인데 명사를 꾸며주지. 도둑을 쫓아 달리는 용감한 남자니까. 그죠? 이게 형용사 절이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넷의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I am sure that we can solve this problem.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I hope that 맞아요. 주어, 동사 절과 절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부 접속사 대신해요. 5번도 마찬가지예요. 주어 동사 이렇게 있어. 그런데 뒤에 문장들이 다 완전해. 주어 동사여서 그런 게 아니라 뒤에 완전한 문장들이 온다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접속사 대신되는 거고 I found the only book. 여기 앞에는 명사가 있지. 이 접속사 된 앞에 들에는 전부 동사 아니면은 형용사가 있었어. 동사가 있었어. 근데 여기 앞에 선행사가 있고 톰이 썼던 유일한 책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3번 넷은 관계될 명사 넷이 불안하는 거죠.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요. 한 2분 정도 있다가 또 책 보도록 합시다. 얼마 떨어요? 아까 뉴스에 오징어 게임이 있었는데 바뀌었어요. 오징어 게임 무슨 거? 우리 영화 따라 한 거. 중국에서 벌어진 원조 논란. 중국에서 그 오징어 게임 트레이닝이 지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대형판은 대응할 가치가 있나? 일본도 그랬던데
근데 그 일본에서 비슷한 작품이라 했던 그 작가가 직접 아니라고 완전 다르다고 해놔도 한국에서 잘 나가는데 굳이 싸움 붙일 이유가 없죠. 그냥 친구가 13명이 아니야. 친구가 가지고 노는 여자가 13명이야. 친구가 13명이야. 이해할 수 있겠네. 이새끼 너무 아파. 근데 여기서 안 한 연락처가 반이 넘는 것 같은데. 40명 있긴 한 것 같은데. 상윤아. 네? 지금 승민이가 부러워서 그러잖아. 한 명 소개시켜줘. 네? 여신이 있대요. 어? 어왜 말을 하는 거야 진짜야? 사형 하고 있어요. 저 없어요. 아? 차별에 어제 해놨어요. 아니 뭐 내가 저거 뭐지 뭐 부모한테 뭐 얘기하고 하자. 이 영상 올라가잖아요. 아? 영상 올라가잖아요. 저거 차별 하진이밖에 안 나. 하진이가 안. 하진이가 성승이 어머니한테 얘기한다고? 할 수도 있죠. 둘이 사귀고 있는 거야. 너무 좋아하는데? 야, 하진이 좋아하는 사람 있어. 누나가 누군지 알아. 이해는 안 돼. 같이 학생이 애들만 좋아. 하진아 이해는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돼? 그럼 하진이 좋아하는 그 사람이랑 웅규랑 비교했을 때 둘 중에 누가? 걸어 얼었어 얼었어. 쉬지라네. 하진이가 이거 나중에 고강으로 보면서 새끼들이 내 얘기마다 맛있어. 피해야겠다. 하진이 안 오고 놀고 있는 거. 아니 그 자리 잘 모르겠네. 계속 현활이 현재 활동 중인데. 자 396쪽 봅시다. 396쪽. 안 볼게요. 앞에 있으니까. 몇 쪽이라고 해요? 396쪽, 396. 마지막 단어. 396쪽은 안 봐요. 395? 여기 문제 푸는 거잖아. 네. 저희 다음은 뭐예요? 저희 다음에 뭐예요? 다음에 그래머 있어야 돼. 여기도 문제 풀어놓은 거 아니었어요? 어? 아니야. 풀어왔는데요? 아니야, 그 네. 내용 정리만 해오는 거예요. 근데 위에 거 보고 풀어? 그럼 숙제 보기 위해 하는 거지 뭐. 오. 되게 호탕이 없네. 수업 시간을 조금만을 잤는데 온라인 수업. 하지 이거 온라인... 보면서 왜 저 새끼들 수업을 안 하지? 이 아들도 안 해요. 목에 담 걸렸어. 목에 담 걸렸다니까 조금 기다려줘요. 몇 살이세요? 담 걸린 나이 아니. 담 걸릴 수도 있죠. 되게 잘 걸리는. 담의 나이가 어딨나요? 이렇게 삐걱삐걱 거려. 지금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분이. 저 오른쪽 목 쪽에 되게 많이. 저 언제 쇼파에서 누워있다가 TV에 이렇게 좀 풍선지 누워서 아침에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옆으로 딱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실수로 깎아갖고 목이 이렇게 닿는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담 계속 걸려갖고 실수로 앓는 듯이 누워있었어요. 혼자서 그러고 있으니까 엄마가 그러고 있냐고. 놀았어? 네. 396조 봅시다. 관계대명사 넷 이렇게 있어요. 선행사가 사물일 때 쓰는 관계대명사 넷. 근데 사람일 때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는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자, 넷 있어 컴퓨터. 컴퓨터가 있어. 컴퓨터야. 근데 어떤 컴퓨터냐면은 케이트가 지난주에 샀는데 아, 산
지금 샀다라고 했는데 뭘 샀는지 뒤에는 목적어가 안 나와 있죠. 그러면은 승민아 자동으로 이 넷은 무슨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야? 관계대명. 무슨 관계대명사? 뒤에 목적어 없다 그랬어. 아. 목적. 고마워 승민아. 목적격 관계대명사 되는 거지.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야. There are a lot of things. 많은 것들이 있어. 근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 컴퓨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마찬가지로 목적어 없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진짜 승민아? 목적어. 왜 목적격?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나라는 거지. 그리고 2번하고 3번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별표치세요. 보면은 관계대명사 넷은 전치사와 같이 쓰일 수 없다. 그러면 그리고 3번은 관계대명사 넷은 콤마 뒤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다시 얘기하면은 넷 이렇게 있어 넷이 있어요. 관계대명사 넷이 있어요. 이 앞에다가 in, for, at, on 이런 거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안 돼요. 그리고 넷 앞에다가 콤마 이렇게 점 찍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면 돼요. 다시 관계대명사 넷 앞에다가 콤마나 전치사를 쓸 수 없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근데 콤마 쓰는 거 경우에 이거 이쪽에 있나? 아 뒷장에서 얘기합시다. 그래서 넷 앞에는 전치사와 콤마를 쓸 수 없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면 돼요. 별표친 거. 그래서 the room in Then I still have has two windows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틀린 말이야. 그러면 이 that 대신에 위치로 바꿔주면 이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n that은 안 돼. in that은 안 돼. in that은 이거 자체로 다른 뜻이 있어요. 뭐뭐라는 점에서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 기억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은 콤마 뒤에 올 수 없다. I bought some books. 나는 책을 몇 권 샀는데 어떤 거냐면은 네가 예전에 내 안에 예전에 언젠가 추천을 했었던 책을 샀다인데 여기 넷 앞에 콤마가 들어있죠. 요거 때문에 안 되고 이 넷을 위치로 페이지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뭐 이렇게 보면 되고요. 다음 장까지 볼 건데. 선생님. 네. 근데 문장에서. 문장에서. 콤마가 들어가면 그 뜻이 어 관계되면서 앞에 콤마 쓰면 뜻이 달라지는 게 있는데 이거 그거 이제 할 거예요. 상고치. 그래서 보면은 자 계속적 용법, 서술적 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일단 여기 잠깐 또 자 방금 that 앞에는 전치사나 콤마를 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은 which 앞에는 전치사나 콤마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 뭐 전치사 쓰는 거 그렇다 치고 콤마를 쓰는 거 안 쓰는 거 어떻게 달라지냐 그거 얘기할게요. 자 나한테 친구가 두 명 있어. 상상의 친구. 별로 선생님 아니야 별로 아니야 별로 아니야. 친구 있어요? 상처 됐어. 자 재용이라는 친구가 있고 개용이라는 친구가 있어. 네. 이름만 봤을 때 누가 더 잘 생겼을 것 같아? 재용. 그럼 누가 더 키가 클 것 같아? 재용. 지금 재용이한테 몰표 받고 있어. 재용. 맞아요. 여러분 말대로 재용이 더 잘생겼어. 어떻게 알아요? 못생기면. 내 상상의 친구. 네? 아 감자란 이야. 쌤 왜 감자랑 왜 감자랑 사귀어요? 아 팔이에요? 저 그냥 넥스트 레벨 수 아니죠? 넥스트 레벨. 저거 헬스장에서 선생님, 나시고. 선생님 저 옆에 저 끈적끈적 거리는 거랑 너무 달라요. 저 얼굴이 막 장미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대박이에요. 아니에요. 제발요. 선생님 마스크 씌워주세요. 마스크. 머리카락도 제발. 감자이 씌는 거 어? 선생님 이거 그림 사진 찍어주세요. 추억쌤인데 저 추억쌤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자, 재용이는 잘생겼어. 몸도 좋아. 키도 커. 돈도 많아. 자, 개용이는 걔도 괜찮은데요? 이게 더 괜찮은데요? 아, 얘랑 사귈 수 있어? 왼쪽, 왼쪽. 근데 너무 좋은데요? 어떻게 해야 해요? 선생님 놀이공 그린 거죠, 조은 선생님이. 아? 보였어요? 네. 아니요, 뭐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너무 닮았는데. 너무 닮게 그리셨는데. 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 좋은 사람 이미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머리를 한가운데만 씹어놓은 것 같아? 아니면은 뭐 유행이 조금 가긴 했지만 쉼표 머리로 하시나? 그 뭐예요? 아 설마 커피 안 나는데요? 아, 괜찮네. 아, 이거 박진했어요, 쌤. 내가 거기만 따가지고 내줄게. 그러니까 안 돼요. 하진이한테 그거 잘라서 보내더라고. 어쨌든 재용이는 잘생겼어. 눈코리가 어디서요? 수광이 미쳐서 안 보여. 뒷머리에요, 설마? 안 보여.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너무 잘생겼어. 자, 그리고 개용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귀여운데요? 이거 가지고 뭐라고 사귀라고. 그래서 뭐 얘기하는 거냐면, 자, 둘 중에 그냥 이거 그림 무시하고 설정만 봤을 때 누구한테 더 여자가 많겠어? 개용. 물론 여기 상현이가 끼면 상현이가 1등이지만 네? 네? 상현이 13명이기 때문에 말하고 어쨌든 재용이는 여자가 많아. 그래갖고 재용이가 나한테 야, 야 여자친구 있잖아. 그러면은 내가 얘 여자가 많아서 내가 여자친구 있잖아. 그럼 내가 누군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네 여자친구 한 분이 어떤 애인데? 아 저번에 신촌에서 이렇게 만났었고 같이 오늘 술 한 잔 하네 있잖아. 그러면은 그럼 거기 그 중에서 한 다섯 명 정도로 좁혀져. 술이요? 그리고 아 직업이 간호사였던 애 걔 있잖아. 그러면 걔 이런 식으로 좁혀져요. 지금 얘가 내가 여자친구라고 했을 때 알아서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뒤에 계속 추가적으로 정보를 줬죠. 그러면은 나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정보를 주는 동안 얘 말을 막았어, 안 막았어? 안 막았어. 누군지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안 막았어. 자, 선행사가 있는데 이게 누군지 몰라가지고 나는 이렇게 갈 동안 여기 이거 콤마로 막지 않았다고요. 콤마가 없어. 콤마가 없어. 여기 뭐 내시대때 위치가 있는데 어쨌든 뭐 있겠죠? 관계대명사가 있었는데 나는 얘 말 안 막았어. 뭔지 모르니까 콤마가 없어요. 근데 개용이는 지금 보다시피 얘는 그렇죠 연약해 보여요. 얘는 안경 쓰면 재용이는 바람둥인데 안경 쓰면 쌤이래요. 재용이는 바람둥인데 개용이는 일간단신이야. 여자친구랑 사귄지 20년 됐어. 왜 20년 동안 사귀어요? 계산해라. 그 정도면 여자가 잠수타는 거 아니에요? 어? 결혼을 안 한 거예요? 아직 안 했어요. 근데 그 정도면 여자가 잠수타는 거 아니에요? 5살 때부터 사귀었을 수도 있잖아. 사귄 거 때문에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20년 사귀었어요. 그래갖고 개용이가 20년 동안 여자친구 자랑을 나한테 겁나 많이 했어. 그러면은 지금 개용이가 나한테 야 내 여자친구 있잖아. 그러면은 난 이미 누구지 알아 몰라? 알아. 그러면은 난 이 새끼가 또 여자친구 뭐 자랑할 거 아니까 그냥 카트를 하겠지. 끊겠지. 응, 여자친구 누군지 알아. 응, 알았어. 그 자랑 끊어. 아, 자랑 그만해. 끊어. 그런데 얘가 야, 내 여자친구가 뭐뭐도 해주고 이번에 뭐 뭐도 사주고 이런 식으로 뭐뭐 했어. 딱 하고 그냥 응, 알았어. 꺼져. 이런 식으로 막 끊어. 계속 끊어요. 너무 막말하시네. 그리고 근데 또 자랑을 해. 이 새끼 계속 자랑을 해. 응, 알았다고 꺼져. 이런 식으로 또 끊어. 자, 지금 내가 관계대명사 앞에다가 뭘 하는 거야? 콤마를 넣었어요. 재용이는 누군지 아니까 모르니까? 모르니까 콤마가 있었나 없었나? 없었어요. 근데 개용이는 누군지 아니까 모르니까? 아니까 콤마가 있었어. 아니까 끊었다고. 안 들어도 아니까. 자, 개용이는 지 여자친구 자랑을 내가 막았는데도 콤마로 끊었는데도 계속했죠. 계속했죠. 개용이는 계속했지. 근데 재용이는 누군지 몰라가지고 여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보를 줘가지고 제한시켜줬죠. 서울에서 만났던 애, 술 한잔 했었던 애, 간호사인 애 이런 식으로
제한했단 말이야. 제한종 아 재용이한테는 콤마가 있었어 없었어? 없어요. 없었어요. 재용이한테 콤마가 없었어. 근데 개용이한테는 콤마가 있었어요? 있었잖아.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를 쓰고 안 쓰고 뭐가 다르냐고 아까 시현이가 물어봤었는데 콤마를 안 쓰는 거는 이런 거고요. 콤마를 쓰는 거는 아니까 아는데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준 게 콤마예요. 네. 어, 요 차이예요. 그래갖고 책을 지금 돌아보면은 자 아인슈타인 여기 지금 보면 두 번째 아, 여기 뭐야 첫 번째 문제 봅시다. 아인슈타인 left a note 그러면은 콤마로 막았어. 이, 나는 이미 노트가 뭔지 알아볼라? 아니까 자른 거야. 아니까 더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자른 거예요. 근데 계속하는 게 계속적 용법이야. 개용이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노트를 남겼어. 알아. 그만해. 그랬는데 계속 추가 계속하는 거야. 그곳은 어? 이 뭐야 15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거야. 응 알아 그만해 하는데 잘랐는데 계속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케이트는 마지막 막차를 놓쳤어. 나는 막차로만 하면 막차가 없어지고 마지막 끼쳐줘. 알아. 근데 잘랐어. 근데 그것은 그녀를 어? 패닉에 공황 상태에 오게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 그리고 위치는 전치사와 같이 쓰일 수 있다. 이거고요. 자 다음 장 보면은 관계대명사 왔는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었던 거죠. that하고 what하고 구분 짓는 거였는데 that은 아까 얘기할 때 what하고 that하고 제일 기본적인 차이점 한 개가 뭐라고 했어? what은? what? 어? 선행사가 포함돼 있어. 어 선행사를 포함한다라는 거는 선행사를 준다고 안 준다고? 안 준다고요. 앞에 선, 완 앞에는 선행사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관계대명사 what이 있으면은 앞에 명사 어 없어졌어. 선행사 없앴어. 뒤에 주어나 목적어나 둘 중에 하나를 또 없앴어. 그러면은 앞에 또 하나 빠지고 뒤에도 뭔가 하나 빠지죠. 그래갖고 예전에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건 아닌데 내가 예전에 있었던 학원에서 다른 영어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관계대명사 what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앞뒤로 병신이라고 했어. 응? 앞에 하나 빠지고 뒤에 하나 빠져가지고 앞뒤로 병신이라고 했어요. 아, 진짜로 욕 받고 뭐 진심을 담아서 욕을 하고 막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뭔가 있어야 될 게 없어졌다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하는 거는 선행사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아 선행사 앞에 그럼 what이 나왔으면 앞에 명사가 있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 그리고 왓을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넷으로 들어가는 the thing that 왜냐하면 왓은 무슨 무슨 것이기 때문에 뭐뭐하는 것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I bought 나는 샀어. What you wanted to buy the other day 나는 예전에 네가 사기를 원했었던 것을 샀어. 여기 왓 관계대명사 앞에 명사가 선행사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는 I bought the book 명사가 들어갔는데 what이 있네? 아 그럼 이거 잘못했다는 것 이거를 that 아니면은 which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명사가 있기 때문에 이해했죠? 이해했죠? 이렇게 말하면 돼. 이렇게 보면 돼. 그래갖고 what 해석하는 방법은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what 뒤에 주어 동사만 오는지 동사 목적어만 오는지 이렇게 되는데 해석하는 방법은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하거나 목적어를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내용 정리해 오는 거는 3부까지, 문제 풀어 놓은 것도 3부까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시현아, 먼저 꺼내. 가운데 아, 그냥 요거 네.